자, 오늘은 이제 다윗의 장막에서 이제 다윗의 언약에 관한 것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다윗의 장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예배도 중요하고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 예배도 중요한데, 이제 다윗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다루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언약에 관한 것들을 좀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이제 본질적인 걸좀 이해를 했잖아요. 엎드려지는 것이고 왕의 말씀에 내가 키스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그것을 동의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다윗의 장막에서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의 언약에 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다루면서 여러분과 보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양팔을 벌리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한 것들을 했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실은 모든 언약의 가운데 총자가 좀 있으면 제가 다루긴 하겠지만, 언약의 가장 중심적인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심적으로 나아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 언약들이 확인되고 확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구체화되는 과정을 걷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프지원에 오시면은 와치룸에 이 아브라함의 그림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이거를 프린트했지만 여러분이 오셔서 보시면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약이라고 하면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법궤예요.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상징성을 드러내고 있죠.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 있는 천사에 집중하신 분도 있을 거고, 여기 금이다라고 하면서 금을 집중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실은 이 언약계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언약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언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나 민수기를 보면은 이 법궤를 표현할 때 뭐냐,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이 언약궤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이란 자체는 실은 이 안에 있는 핵심적인 코어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 안에 있는 걸 보기보다는 뭘 보냐면, 천사가 두 명이 있는데 어떤 천사일까? 이 금은 18K일까? 24K일까? 아니면 도금일까? 순금일까? 그런 것들. 이 막대기는 과연 진짜 금일까? 아니면 뭐 스테인리스일까? 뭐 그런 걸로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뭐냐면, 이 언약궤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이며 언약이며 간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감자탕 좋아하십니까? 감자탕? 감자탕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가면요, 감자탕집에 감자는 없고요, 뼈다귀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수년에 걸쳐서 감자탕집을 가면서 늘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감자탕집에 감자 달랑 하나 주고 감자탕이라고 하는 걸까? 뼈다귀가 잔뜩 많은데.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됐죠. 감자탕이라는 게 뭐냐면, 돼지 뼈 중에 감자라는 뼈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등뼈인데, 등뼈 이제 허벅지 뼈인데, 그걸 감자라고 해요. 감자뼈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감자탕이라고 한 거죠. 본질적인 거는 뼈를 얘기한 건데, 저같이 문외한 사람은 계속 내가 먹는 감자만 생각하고 감자탕을 생각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역들이 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조명이 떨어졌어요, 조명. 그래서 이 본질적인 걸 다루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다윗성이지만
지금 여기 그림을 그려지고 있는 요 부분은 언제 쪽에 세워진 거냐면은 히스기야 때 세워진 거예요.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시절 때이 추가가 된 거고, 실은 다윗성이라고 칭했던 파트는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다윗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 후대에 여기까지 된게 이제 솔로몬이죠. 티가 안 나는구나. 자, 솔로몬. 이렇게 얘기된 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드렸던 다윗의 장막이라 하면 자기에게 다윗이 다윗의 성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오펠 지역이에요, 오펠 지역인데 여기는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 처음으로 땅을 사고 여기다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자신의 이제 궁전에다가 이제 뭐예요? 법궤를 놔두고서 다윗의 장막 24시간 예배와 경배를 했던 장소가 여기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기온샘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기온샘이 여기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가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 터널이 바로 있었던 곳이 여기고 히스기야 터널. 자, 이런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장막 그래서 뭐 장소적인 거 중요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실은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이해하는데 다윗이 어떨 만한 크기에서 모든 열방들아 무릎을 꿇어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우상들은 다른 신은 우상이다라고 얘기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이런 곳이에요. 조그만 곳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본질적인 거는 세상 사람들은 다 동의하지 않아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의 이제 본질적인 이제 핵심인 거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막 거대한 정부 혹은 미국과 같이 큰 정부가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반대예요. 하나님의 킹덤의 정부는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세워진 킹덤이 아니라 만유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약속된 장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청와대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 시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좀더 이제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장막은 예배다, 경배다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잡고 있지만 실은 다윗의 장막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도입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종말론적인 영역은 랜드, 땅과 시드라는 단원에 놓여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 언약에서 자손에 관한 것이고 다윗의 언약에서 더욱더 계시가 되고 확증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과 시편 89절 나중에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 다루지는 않고요. 언약이 총네 가지가 있어요. 이 언약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킹덤. 나중에 이제 좀더 설명하겠지. 킹덤하고 그다음 메시아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 언약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다윗의 언약에 나누기 전에 조금 기초적인 걸 한번 보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포하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이 12장 2절에서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얘기를 아까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실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하신 것은 뭐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킹덤과 메시아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12장 이전의 말씀이 가장 많이 붙어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식당에 가면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 식당이나 사업장에 가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이 부분인데, 실은 킹덤과 메시아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는 핵심적인 코어예요. 다음에 보면은 이제 모압 언약이 있는데, 모압 언약 같은 게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 관한 건데, 이 모압 언약의 특징적인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제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모압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요, 룻이 온 땅이에요. 룻.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지냈던 곳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인데, 그 모압 땅에서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모압 언약의 핵심적인 코어는 뭐냐면 백성에 관한 얘기예요. 백성. 어떤 백성이냐면 언약 백성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을 갖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실은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세겜 땅에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잖아요.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들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축복과 저주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면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압 언약,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은 뭐에 관한 것을 강조하냐면 메시아에 관한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에 관해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냐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 다윗의 통치자가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 이제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다윗의 언약의 코어 핵심적인 건 뭐냐면 메시아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은 다시 얘기 안 하면 또 이건 누구에 관한 거냐면 백성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시는데 어떠한 백성이냐면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내 영을 두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31장에 가면은 31장 31절부터 4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나를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상으로 뭐라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계속 설명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랑의 의무로 신부들에게 열심히 했는데 이 신부들은 계속 바람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세울 언약을 하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언약 형태가 돌판에서 종이에서 어디로 간 거냐면 우리 마음속에 뒀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누구에게? 언약 백성에게. 이 언약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실은 이새 언약의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언약이란 자체를 자꾸 뭘로 바꾸냐면은 예수님으로 완성됐다. 맞아, 예수님은 완성되었지만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면서 우리 마음에 두어졌다라는 거,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졌다라는 것이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핵심적인 건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와 킹덤의 완성에 대한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실은 언약이란 말이죠.
일단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킹덤과 메시아에 관한 것을 쭉 설명했더라면 모압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킹덤과 메시아를 따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래도 더이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누굴 선택한 거예요?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누구? 메시아이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드러내시겠다고 하고 더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구체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과 같지 않고 내가 너에게 나의 언약을, 나의 말을 누구 어디에 두고 너의 마음에 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언약적인 것들은 다 이제 중심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실은 아브라함 언약 속에 있는 시대의 언약은 다윗의 언약이 중심이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이해하고 있지만 실은 이 언약들이 어떻게 기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중심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한 거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무나 한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나 하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주셨지만 모압을 통해서 모압 땅에서 뭘한 거냐면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언약 백성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의무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모압 언약이고 그 모압 언약에서 쭉 나오게 되면서 이제 창세기나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컨펌하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언약이 실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된 거냐면은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되는 건데 이 주체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중심적인 코어를 두고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꼬치 언약이라고 했을 거예요, 꼬치. 지금 언약 4개를 꼬치를 꼽아갖고 있는데, 이 꼬치가,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 언약의 중심적인 모든 핵심적인 그 언약의 대상자와 계약 당사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으면 이 언약들이 다 한꺼번에 깨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얘긴데 지금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란 꼬치를 보지를 못하고 뭐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꼬치만 보고 있는 거고 언약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들을. 이 언약의 핵심적인 거는 이 언약은 계속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메시아와 킹덤에 관한 것을 지금 이 언약을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언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만 보냐면 이스라엘만 보니까 유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건 맞아요.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건 뭐냐면 그 꽃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언약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건데 자꾸 꽃이만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가 왓치맨들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뭘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기준을 갖고 있는 그 꼬치를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언약들을 보고 언약을 먹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실은 왓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그냥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뭐에 관한 것을 보고 메시아와 킹덤에 관한 기준으로 보고서 설명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란 자체도 경배란 자체도 이런 기준에 딱 보면은 메시아가 반드시 보여요. 킹덤이 반드시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동안은 1948년 이전까지 그냥 이 꼬치의 존재가 없었어요. 꼬치의 존재가 없으니까 이 꼬치를 어떻게 꼽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새 언약만 붙잡고 살았어요. 그동안 교회가.
다윗의 언약은 실은 의미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메시아에 관한 것과 메시아와 킹덤에 관한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압 언약은 뭐라고 하냐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이에요, 구약. 이미 끝난 언약이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 언약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뭐가 보여진 거냐면 이 언약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야.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메시아와 킹덤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지금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 다윗의 언약에 관한 것을 좀 주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메시아, 이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너를 통해 강대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얘기해요.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쭉 나와요. 언약 몇번 얘기해 주시는데 강대한 국가라는 얘기는 무슨 국가냐면은요. 미국처럼 되는 국가를 얘기하는 게 메시아닉 킹덤을 얘기하는 게 강대한 국가예요. 누구든지 그 국가에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국가가 바로 메시아닉 킹덤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킹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자꾸 컨셉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다 그냥 임의적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킹덤과 메시아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킹덤은 그러한 메시아가 세우실 킹덤이다라는 이해가 아주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종말론 관점을 갖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 되게 많아요. 실은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새 언약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레미야라든지. 왜 그러냐면 다윗의 언약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종말론적인 관점이거든요. 종말론이란 건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오실 거여야 되는 것을 포커스 두고 있는데 어떠한 메시아냐면 다윗의 그 왕조의 다윗의 그 킹덤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반면에 다윗의 언약은 신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관점은 신본주의는 킹의 관점이라면은 인본주의는 사람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람,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메시아 종말론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지가 않으세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되면 누구 중심을 보게 되면 성경 모든 걸다 하나님 중심을 보게 되고 만약에 내가 종말론적인 것이 아니고 무천년이거나 혹은 인본주의적으로 보게 된다면 성경을 다 누구 중심으로 보게 되냐면 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볼때 어느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 그 언약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실은 마취룸에서 기도는요 심플해요. 그 언약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 찾아갖고. 그냥 그 말씀대로 이루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인본주의적인 분들은 이거 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다윗의 언약의 특징은 땅보다는요. 땅에 관한 것. 다른 말로 해볼까요? 킹덤의 관점보다 킹덤보다는요. 즉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아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이 다윗의 장막에서, 특별히 다윗의 언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고, 어떤 라인을 통해서 오실 거고,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실 거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다윗의 언약의 핵심적인 코어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언약의 방향과 목적은 마지막 시간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보다는 마지막 시간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일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언약의 중요성은 실은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위해 내 뒤에 세워 그 나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매와 인생의 채찍을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과 있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선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첫 번째 누가 건축을 하셨나요? 솔로몬이 건축을 했죠. 솔로몬이 건축을 했고 두 번째 이 성전을 또 누가 건축하셨나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머물 처소를 건축하러 가는 걸 설명하고 있죠.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가는 과정이에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고 얘기를 해요. 실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뭐한 거냐면은 하나님의 킹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분이 왕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는 다윗의 자녀가 그를 승계하고 그의 왕국을 세울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솔로몬의 킹덤,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킹덤을 세울 건데 누가? 다윗의 가문에서 그것을 이룬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솔로몬 다윗 대신에 성전을 지을 거라고 분명히 이제 성경에 써 있고요. 그래서 실은 이분들이 성취되었고 앞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죠. 성전을 건축한다기보다는 우리랑 같이 거할 처소를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짓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보좌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관한 거냐면 메시아 가문은 오로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메시아가 아니라 뭐에 관한 그들은 랍비이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지만 실은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 왜 메시아가 아닐까요? 첫 번째, 다윗의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아직도 부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은 이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랍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 아직 부활하지 못해갖고 몇십 년째 무덤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는 실은 이분의 이 모든 보좌들이 오로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분이 이미 성취하셨고 그분이 장차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의 보좌가 영원하다라는 그 보좌는
정말 이제 좀 이따 다루겠지만 그 메시아에 관한 것들, 통치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보좌가 솔로몬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의 죄들이 응징을 받을지라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유다가 유다지파에 있는 다윗의 가문을 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쭉 보면은요 계속 다윗의 가문의 후손들이 계속 연결돼서 흘러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악한 왕이어도 선한 왕이어도 누구에게 보여? 다윗의 라인을 가지고 계속 한 라인을 유지했던 것이 바로 유다 국가예요. 남유다의 국가의 특징적인 킹들의 그 관계도예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족보와 상관없이 계속 왕이 바뀌거든요. 근데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 다윗의 그 계보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집, 보좌, 그리고 왕국이 영원할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킹십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을,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하우스 킹덤 스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봤는데요. 바이트예요. 이게 바이트가 히브리어 바이트 써줬어요. 제가 가문이에요. 가문. 그러니까 다윗의 실제적인 자손과 재산에 관한 거고요. 다윗의 가문은 몰살당하거나 다른 가문으로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라인은 항상 킹십을 유지하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한번 머리를 한번 쭉 돌려볼까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 몸에서 난 사람이어지만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갖게 되죠. 근데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셨냐면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48장 이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그 가문을 연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또 유다 지파를 보호하실 이유가 뭐냐면은 왜 그런 보호가 있으면 그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이 유다 지파가 되게 많잖아요. 유다 지파가 많기 때문에 또 누구를 선택해요?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을 다윗의 언약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좀더 집중하면서 그 언약의 라인을 계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내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 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인해서 뭐가 내 민족 헌혈 정책을 통해서 완전 없어지게 돼요. 10개의 지파가. 하지만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을 포로 잡혔다가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다른 말로 할까요? 다윗의 가문의 그 계보들은 그대로 유지돼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가 찬양을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을 하나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 킹덤이 그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지킨 거예요. 우리는 다윗은 제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10계명 중에 8계명을 깬 사람이라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라인을 하나님 지킨 이유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 라인에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지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다시 모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셔서 이 언약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언약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의 언약 중심 보면 클리어하게 보게 되는데요. 인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다윗 중심으로 보게 되거나 이스라엘 중심을 보게 되거나 유다 지파 중심을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흔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나 반드시 다윗의 라인을 통해서 메시아, 초림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키세예요. 의자예요. 실은 히브리어로 키세는 의자예요. 의자. 보좌란 단어가 실은 없어요. 이거는 다른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주권적이고 최고의 파워가 왕으로서 다윗의 계보 안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초림과 재림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다 승계하고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죠. 즉, 다스리는 권리는 항상 누구한테 있다? 다윗의 씨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막 다윗의 계보를 갖고 있는 난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사람들이 막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관과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예수님은 땅에서 오시는, 재림은 예수님은 땅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어디로 오신다? 감람산으로 오신다. 올리브산으로 오시는 게 핵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우리가 이 다윗의 모든 통치권하는 초림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든 권위를 메시아신 예수님 등에 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모든 권위를 다 갖고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재림하실 때 다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땅을 다스릴 권리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만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킹덤이에요. 마물라카라고 하고 말쿠트라고 하기도 하고 말쿠트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마물라카라고 하는데 킹덤이에요. 다윗의 언약의 최종 승계자가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가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다 아시는 얘기지만.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고 얘기하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셔요. 다윗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이 미가서 5장 2절 같은 건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다윗의 언약의 최종 승계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다스려 본 적이 없으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려 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그분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모든 열방들을 다스릴 권한을 갖고 오시는 것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한번 1장 가볼까요? 뭐 지금 원래는 다룰 내용은 아니었는데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1장 4절 볼게요. 1장 4절. 사도행 1장 4절. 3절부터 4절 볼게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40일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적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은사 사역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거 사역적인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언약 가운데서 성취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시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 6절에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이 질문을 하냐면 두 가지 질문이에요. 메시아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 백성을 얻기 위해서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다스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재림은 뭐예요? 킹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킹덤에 관한 티칭을 들고 난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당신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미가서 5장 2절처럼 다스릴 때가 언제냐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직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재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너희가 알 때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 킹덤에 관한 것의 완성은 이 미가서 5장 2절처럼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에 대해 아주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다스릴 권리는 절대 다른 가문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서 왕이신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고 엎드려지고 있는 건 누구한테 엎드려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도 엎드려지는 거지만 그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도 엎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실은 그런 기본하에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다른 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릴 권리 있는 자가 다스릴 권리를 가지고 이 권리를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누구한테 줬냐면 오로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줬는데 이 다윗의 가문에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다스려 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림 때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실제적인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고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할 날, 당신의 그 킹덤을 세울 날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의 언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보면은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3절과 4절,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요,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음이에요. 누구예요? 이것은 다윗이죠.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라고 얘기를 해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을 결코 번복하지 않으며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변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너희 가문에서 올 거니까 내가 너희 가문을 지킬 거야. 이게 전제예요. 다윗이 너가 이뻐서 너가 정말 나에게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찬양하고 법궤도 사랑하고 너가 나의 신부이고 그래서 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면은 너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너를 보존하겠다라는 것이 이 다윗의 언약의 핵심적인 코어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면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볼게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보면 이게 분명히 다 아는 얘기예요. 모르시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전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실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정사와 평강의 무궁함이 더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한 거 위에 앉아서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계속 얘기한 거넌 통치자가 될 것이고 너의 라인을 통해서 그 다스릴 자가 올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너는 그 보좌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의 그 핵심적인 메시아이신 분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좀 말씀을 다 찾아놨어요. 이 다윗의 언약에 관한 것과 그 메시아에 관한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 찾아놨어요. 한번 여러분이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언약을 기도하는데 이 말씀 구절만 찾아내도요, 엄청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니까요. 에스겔서 37장 24절 볼까요? 다 찾진 않고요. 37장 24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건 누구에 관한 거냐면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들에게 다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라는 부분을 설명해드렸잖아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세 분은 동일한 언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얘기와
성자 예수님이 하신 얘기와 성령님이 얘기하는 게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동일한 뜻과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분이 이 천년 왕국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누구의 언어를 쓰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언어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그 언어들이, 말씀들이, 언약들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지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실은 이 다윗의 장막을 설명하는데 제가 많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뭐냐면 우리 안에는 이런 개념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뭐에 관한 거냐면 내가 은혜 받는 얘기를 하고 듣는 걸 좋아하는 거지 실은 그 킹덤이 어떻게, 하나님의 킹덤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 중심을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실은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무천년주의를 얘기하거나 인본주의적인 분들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내 규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례, 서로 우리가 가진 걸 나누는 것이 율례라고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언약의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율례와 규례가 바로 언약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를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분인지를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장차 재림하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와 최종적인 분이신 예수아를 통해서 킹덤의 완성시키심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덤의 완성은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냐면 우리한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 그 재림할 메시아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지금 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죠. 실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집중은 다윗 자신에게 드려진 게 아니라 다윗의 언약에 기반해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장막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언약을 이뤄내실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건이에요. 분명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2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옛적에 정하신 대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 결정하신 바를 계속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예언이란 자체가 히브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히브리어를 읽다 보면은요 다 과거형이에요. 예언이 과거형이라는 얘기는 이게 한국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어 문법 중에요 바브 컨버시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브 컨버시브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바브라는 게 있어요. 바브 히브리어 바브인데 이것이 그리고예요. 그리고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는데요. 이 동사가 들어가는데 이 동사는 항상 과거형이에요. 이 과거형 동사를 써야지 이 문장이 뭘로 바뀌냐면 미래형으로 바뀌어요. 미래형.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인데,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루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과거형 쓰는 자체는 뭐냐면 미래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이룰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신 뜻대로 내가 이미 정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정한 뜻대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열방들은 자기 계획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만을 이루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헤롯 왕은 다윗의 가문의 왕이 아니에요.
이둠의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둠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가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아론의 계보만 대제사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세상 우리가 보기에는 아, 정말 악하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두 가지 일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신 초림하신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의 계보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헤롯이 되게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걸 들었을 때는 이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헤롯이 그 베들레헴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거죠. 역대하 7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건 뭐냐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누구를 통해 온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분이 어디로 오신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정말 메시아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냥 그때그때의 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곧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은 메시아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소금 언약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드려야 할 희생제사에 관한 것을 그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희생제사에 관한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언약은 일반적으로 희생 음식으로 확증되었고 거기에서는 언제나 소금이 수반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뭘 뿌려요?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린다라는 거예요. 소금을. 우리 샤브빵에 뭐 뿌려요? 소금을 뿌려요. 그렇죠? 그래서 소금 언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영원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언약의 특징적인 거는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방부제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 빼지 못하리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재물, 이 희생 소재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 변치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또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두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몫의 음식을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실은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다라면 이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 이 소금이 이두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에 관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소금은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있는데 과연 어떤 소금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을 때이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 다윗의 언약이 또한 소금 언약에 대한 것을 연결시키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이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에 여러분이 소금은 단지 방부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언약과 언약이 이 매개체를 해주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 언약이 이 다윗의 언약에서 제가 좀 전에 걸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언약은 견고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들을 성취하고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중요한 주제가 여기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언약 얘기하지만 이 언약의 주체가 메시아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에 더 다가져요. 우리가 많이 이제 중보기도 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라고 하고 이건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럴 수 있죠.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그 언약이란 주체는요 하나님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먼저여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윗의 언약에 관한 거예요.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득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기 원했던 건 뭐냐면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체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은 심플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심플한 건 뭐냐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예요. 메시아가 오신다예요.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유다 지파를 바벨론을 포로 잡혔는데 거기서 막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서 다시 돌아보낸 이유가 뭐예요? 유다 지파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다윗의 가문이 있기 때문이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누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메시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예전에 유다 지파가 하나님 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느냐 그런 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찬양을 잘해서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뻐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즐거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뒀기 때문에 그 언약을 둔 이유가 뭐냐면 그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23장 3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와다가 우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할지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게 왕들 계속 왕의 등극을 대야 되는데 이유가 그 등극을 대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 가문을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서야 된다? 왕이 서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주면서 유다 가문들이 유다 지파, 특별히 남유다는 거기서 다윗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 남유다 왕국은 좀 악한 왕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유지시켰던 이유 중에 뭐냐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세우실 그 킹덤의 주체이신 메시아가 그 라인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어와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을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언약을 지켜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이해하는데 다윗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품는다, 다윗의 장막을 찬양한다 그러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집중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감을 지킨 건데,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을 보기 위해서는 계속 언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지만 다윗의 언약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얘기하지만 그 예배 본질적인 것이 경배이고 언약이라는 것도 보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다윗의 장막을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한국의 다윗의 장막에 우리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고 있는 단체 꽤 많잖아요. 그럼 과연 본질적으로 이것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놓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한번 볼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언약이란 주체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본질적으로 모든 걸다 누구한테 집중하냐면 메시아에게 집중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다윗의 언약은 실제적으로 이땅 가운데 이루실 메시아 킹덤에 대한 확증이고, 이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 킹덤 주체는 다윗의 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은 실제적으로 이땅 가운데 이루실 메시아 킹덤에 대한 확증이에요. 이것은 변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언약은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다윗의 언약은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 찾아놓은 거 한번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지금 다 집이시겠지만 다 읽어보세요. 뭐에 관한 것인지. 메시아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다윗의 언약은 땅보다 자손, 즉 메시아에 더욱더 집중되어 있고, 이 언약의 중심의 통로로 하나님은 다윗이란 인물의 가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을 선택한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 가문을 통해서 유지시킨 모든 이유는 다윗이 유다지파서가 아니라, 다윗이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거기로 이미 메시아가 오시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초림 메시아가 오신 거고, 장차 오실 재림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걸, 하나님의 킹덤을 완성할 거에 대해서 오실 분이 바로 재림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볼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의 장막의 완성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완성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은 다윗의 언약의 중심을 펼쳐지고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서 9장 11절 한번 볼게요, 제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날에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내가 누가요? 여러분이에요? 교회예요? 아니요. 여기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누가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틈을 막겠다는 것도 누가 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또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나게 할 자가 누구예요? 파수꾼이잖아요. 왓치맨이잖아. 당신이 그날에 하겠다는 거, 다윗의 장막,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거, 당신이 하시겠다라는 거, 그것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실은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왓치맨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데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라면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누가? 하나님이 아니 내가 교회를 일으킬 거야. 그날에 퇴락한 거 내가 가서 구멍을 막을 거야. 누가? 내가. 하나님 말고. 이런 것이 누구네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장막을 일으키겠구나. 하나님께서. 퇴락한 걸 무너진 걸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게 완전 극명한 차이인데 지금 여기에는 나를 넣는지 하나님을 넣는지에 따라 완전 다른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윗의 언약이란 자체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메시아가 하신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골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여기 이게 뭘까요? 모르죠. 이렇게 딱 보여주면. 자,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었던 하로셈이라는 곳이에요. 하로셈. 여기에 물이 막 포글포글포글 막 나와요. 자,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을 때 하나님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300명만 뽑을게 할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개같이 핥아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떠먹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를 다 해석을 해요. 아, 개같이 먹는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야.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네.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은 이번 이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보고자는 게 아니라 300명을 뽑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뽑으러 결정했는데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결정한 모양대로 먹기로 결정한 사람을 뽑기로 했던 것이 바로 기드온 300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 300용사 전쟁 끝나고 나면 모든 뭐야 탈취물들 다 나누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뭐가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뽑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해 보게 되면은요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었을 거예요. 여기에 누군가 다 마침이 되고 파수꾼이 되었지만 과연 나는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으로 살기로 결정한 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으실 거고 그 사람이 함께 그 물을 마실 때 똑같은 모양을 지고 있겠죠. 그 똑같은 모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왓치맨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가운데 분명히 섰지 않으면 이런 것이 계속 흔들려요. 내 해석이 더 주관적인 해석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으로 서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통해 메시아를 바라보시고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가 세우실 킹덤의 다스린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시고요. 아까 제가 찾아드린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실 거 그냥 아멘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민족 없애버린다고 해도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꺾으신다고 하면 동의하십시오. 왜?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날 걷어가십시오. 실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고요. 아까 하로셈, 기드온 300용사 뽑을 때 자꾸 내가 원하는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